그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수상한 거래의 단서를 찾기 위해 저는 주부 예치. 그런데 귀여운 이야기 때문에 무장해제 되고 말았습니다. 14개월 된 주부의 아들인데요. 귀여워요. 귀엽죠? 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의 집답게 곳곳에 유아용품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저기 놓인 장난감으로 아주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시다 보니까 네. 집안이 조금 이제 이렇게 어질러져 있네요. 매일매일 치워도 계속 이 상태예요. 정리를 좀 도와드릴게요. 저도 잘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이것 좀 저쪽으로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요? 네. 예, 예. 또 뭐 옮길 거 없나요? 아, 이건 제가 들고. 아시죠? 제가 또 네. 여기다가요? 네. 닦는 게 힘이거든요. 자, 저 물건들. 예. 고행기면 버리려고 다 내놓으시는 거죠? 아니에요. 이거 의미 있는 걸로 교환을 하려고. 아, 교환이요? 이거 교환을 한다고? 저희 애기도 이제 거의 다 가지고 놀아가지고 네.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그래서 그냥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때 집을 서성이며 등장한 수상한 남자. 이 등장만큼이나 좀 더 의문스러운 물건을 들고 현관벨을 누르는데요. 손에 꼭 쥐고 있는 이건. 돈을 담으셨나? 글쎄요. 혹시 무서운 흉기가 있는 건 아닐까. 뭔가요? 이렇게 좀 긴장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액션. 식빵을 꺼내듭니다. 이 뜬금없는 식빵 한 봉지의 정체. 궁금하시죠? 식빵이요? 물건 교환하러 왔어요. 이건데. 주부가 유아용품과 맞바꿔 의미 있는 교환품. 식빵. 일단 장난감을 봤는데 진짜 이렇게 그냥 가져가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은 식빵이라도 성의 표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왜 식빵이죠? 혹시 식빵 교환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는 이 식빵이 화폐나 다름없다는데요. 돈이 아닌 식빵만으로도 활발한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네. 자, 이 고가의 모니터는 물론 다구나 한정판으리듯 종류도 가리지 않고 네. 이 3,000원 남짓하는 식빵이면 오케이! 이야. 이렇게 취향만 맞는다면 발빠른 사람이 인자인 건데요. 자,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 많고 많은 물건 중에 그러니까요. 식빵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식빵이 대부분 호불호가 안 갈리고 또 이거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고 이제 정말로 이걸 교환함으로써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 갈 것 같아서 교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덕분에 교환한 물품의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고 합니다. 보세요. 저희 집에서는 이거 이 포트도 좀 드림 받고 여기 있는 의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얘는 갈색인데 이쪽에 있는 의자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드림 받아서 온 거예요. 또 이 주부들 육아로 야외 운동할 시간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실내 자전거 역시 교환한 물품입니다. 식빵 한 봉지의 위엄 정말 대단하죠? 받는 입장에선 사실 좋긴 하겠는데. 그럼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 좀 뭐가 너무 이게 안 맞지 않을까요? 갑자기 뭐 짐을 줄여야 되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아니면 이제 그냥 필요가 없어지셨거나. 불용 처리 해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버리는 것도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분들도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고. 정말 그야말로 뭐 일석이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